안녕하세요. 이지일렉트릭의 영고맨입니다. 이번 강의는요, 오리엔테이션입니다. 이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책 소개 영상을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른쪽 상단에 링크를 걸어두었으니까 그걸 클릭하시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간략히 소개해드리면요, 첫 번째로 이 문제집은 최단 시간에 합격할 수 있도록 이러한 모토로 만들어진 책입니다. 여기서 중요시 봐야 될 거는 문제집, 해설집 별도 특허받은 우선순위 구조와 학습 교재라는 것입니다 저희는 문제집하고 해설집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특허받은 우선순위 구조와 학습 교재라는 것은요 자주 나오는 문제를 앞에 배치했다는 것입니다 72페이지로 가보면요 가장 많이 출제된 우선순위 20% 이거는요 A1번 이거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이 출제된 문제입니다 A2번 이건 대한민국에서 두 번째로 많이 출제된 문제 A3번 빈도수로 체크해서 세 번째로 많이 나온 문제예요 이렇게 배치한 이유는 그리고 특허를 받은 이유는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전기공사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는 문제은행식이며 중요한 것은 그만큼 자주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 핵심 문제들은 반드시 외워야 하며 문제만 보고도 답을 바로 아셔야 돼요 그래서 꼭 외워야 할 문제들은 외우시고 또 확인하시라고 문제집하고 해설집 별도, 그리고 우선순위로 책을 구성한 겁니다. 1번 문제를 보자마자 바로 답을 체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사람은 까먹는 게 당연한 겁니다. 한 번에 못 외웠다고, 아, 난 멍청해. 이러지 마시고 계속 암기 사항을 확인하시고 자주 풀어봐야 됩니다. 근데 예전에 있던 전기기사 책들은 문제 있고 해설집 있고 그렇기 때문에 확인하는 시간들이 부족했어요. 근데 이 책은 문제집하고 해설집이 별도기 때문에 자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시험처럼 실전처럼 확인을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이 책을 받자마자 어떻게 공부하시느냐 그거부터 말씀드릴게요. 여기 72페이지 앞에 부분에는 핵심 개념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줄글로 쫘르르르 있는데 이거를 먼저 보시는 게 아닙니다. 이거를 아예 읽지도 말고 바로 문제를 푸세요. 몰르셔도 돼요. 모르셔도 되고 이렇게 가장 많이 출제된 우선순위 20% 이게 A 유형이거든요. A 유형에서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해설집을 옆에 보시고 그냥 문제 읽고 해설 읽고 문제 읽고 해설 읽고 하면서 외우는 거예요. 외우고 한번 문제 읽고 해설 읽고 짜르르 보다가 이제 여기 페이지를 다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은 딱 이런 상태로 있어야 돼요. 문제집에는 막 필기하고 그러지 마세요. 답 체크하고 그러지 마시고 해설집에 필기를 하시고 문제집은 언제나 깨끗한 상태. 깨끗한 상태. 1번부터 5번 문제를 다 보셨으면은 한번 풀어봅니다. 머리를 식히시고 10분 뒤에 문제를 풀어보는 건데요. 아 이거는 뭐 이렇게 체크하고, 체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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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하다가 내가 해보니까 이건 맞았어요. 이건 틀렸고 이거는 정확히는 잘 몰랐는데 어쩌다가 찍어서 맞췄어요. 그럼 세모 틀렸고 틀렸고. 그러면은 오늘 이렇게 공부를 하셨으면은 1시간 뒤에 틀린 문제랑 별표는 다시 한번 풀어봅니다. 그래서 아 이거는 맞았고 이거는 틀렸고 이거는 또 틀렸고. 이건 맞았고. 그렇게 되시면은 마지막 끝부분에 x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거는 자기 전에 다시 한번 풀어봅니다. 그래서 이거를 맞았고 이건 틀렸어요. 그러면 4번 문제는 여러분의 머릿속에 잘 들어가지 않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은 4번 내용을 내일 아침에, 공부한 날 다음, 내일 아침에 다시 한번 풀어보시고, 그리고 이 페이지 6번부터 넘어가기 전에 틀린 문제, 다시 한 번, 한 번이라도 틀렸던 문제를 다시 한번 풀어보시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복습을 여러 번 하면서 누적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공부하는 과정은 별게 없어요. 여러 번 반복하고 필요한 내용들을 암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걸 메타인지라고 하는데요. 내가 아는지 모르는지, 이거를 잘 구분할 줄 아셔야 됩니다. 만약에 시험이 나는 반드시 한 번에 붙고 싶어.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열심히 하셔야 되고, 그리고 전략도 되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틀린 문제를 여러 번 공부하시는 게 핵심입니다. 문제집, 그리고 해설집을, 해설집 보는 거를 아까워하지 마세요. 틀린 문제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확인해 보고. 그래서 여기다 답은 체크하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만 되어 있어야 돼요. 맞았냐, 틀렸느냐, 맞았냐, 틀렸느냐. 이것만 있어야 되고, 정답은 공책에 푸세요. 공책에, 공책에 푸셔 가지고, 내가 어떤 걸 아는지, 어떤 걸 모르는지 반복하면서 그렇게 공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A를 이렇게 쪼르르 하시고, A를 공부를 하시고, 이제 B 유형인데요. B 유형에서는 어떤 식으로 하시느냐? 제가 만약에 기사 공부를 해요. 기사 공부를 하면은 우선은 기사 시험을 볼 거니까, 기사라고 체크되어 있는 것만 먼저 공부를 하세요. 이건 산업기사랑 공기업에 나왔던 문제잖아요. 보지 마세요. 이것도 공기업에 나왔던 문제니까 보지 마시고 기사에만 나왔던 문제만 먼저 공부하시는 겁니다. 기사, 기사, 기사 다 공부하셔야겠죠. 그렇지만 이거는 7번 출제가 됐네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전략적으로 공부를 하세요. 기사 시험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기사라고 체크되어 있는 것만 먼저 공부하시고 제가 만약에 산업기사를 공부할 거예요. 그러면은 산업기사가 나온 문제, 산업기사가 나온 문제, 산업기사 안 나왔으니까 이거는 우선은 보지 마세요. 기사를 공부하시느냐, 산업기사를 공부하시느냐, 여기 부분으로 판단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영리하게 공부하세요. 그리고 문제 해설, 딸딸딸딸 이렇게 공부하시면서 쭉 푸시다가 틀린 문제만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거지, 앞에 이게 개념 내용, 이러한 개념 내용 보는 거 아닙니다. 그래도 이렇게 공부하시는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앞에 배치한 거지, 시험에 앞두고 있는 사람들 이걸 보시지 마시고, 문제하고 해설 딸딸딸딸 푸세요. 공부는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제 이 강의는요, 자주 출제된 문제, 이거에 유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떠한 조항, 어떠한 규정이 있을 텐데, 이 규정을 먼저 공부하시는 걸로 강의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좀 중요한 포인트, 모든 문제를 풀어 주는 게 아니라 중요한 포인트를 딱 말씀해 드리는 강의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에 대한 내용이 엄청 많지는 않을 거예요. 전기 설비 기술 기준이라는 것은 암기하면 푸는 문제거든요. 사실 154번, 300V 이게 사실 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강의해야 될지 저도 많이 고민을 했는데요. 전기 설비 기술 기준에 나오는 용어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또 자주 나오는 출제 포인트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려드리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사실 강의 듣는 것보다 내가 문제를 스스로 풀어보고 해설 맞춰보고 틀린 문제만 또 복습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제일 빠르게 공부하시는 겁니다 B의 154번 이거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이 나왔던 문제거든요 그거에 대한 규정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무조건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요 백열전 등 또는 방전등 대지전압 이 대지전압 몇 볼트인지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대지전압이라는 거를 먼저 공부하기 전에 아셔야 될 거는 접지입니다 접지 접지는 좋은 겁니다 접지가 잘 되어 있어야지 좋은 겁니다 좀 더러운 얘기지만 똥을 쌌어요 이렇게 그리나? 이 정도 그리면 되나요? 좀 더러운 얘기지만 한번 상상해 봅시다. 변기에 똥을 쌌어요. 근데 막혀서 똥이 막 역류하면은 싫잖아요. 역류하면 누가 좋아요? 접지도 그러한 개념에서 볼수 있는데 똥은 하수구로 내려가야 됩니다. 이렇게 역류하면 안 돼요. 그래서 똥이 이렇게 스르르르 잘 내려간다. 그러면은 이것을 접지에 대한 개념으로 보면은 접지가 잘 되어 있다. 똥이 잘 내려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똥은 누설 전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똥이 잘 내려가는 것은 접지가 잘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접지가 잘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려면 첫 번째 접지 저항. 접지 저항계로 접지 저항이 얼마나 되는지 판단해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고요. 대지 전압 측정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대지 전압입니다. 대지 전압이라는 거는 대지 전압, 땅 전압, 지구 전압 이런 느낌으로 보면 되는데요. 지구하고 어떠한 공간에서 어떠한 지점에서 전압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이게 대지전압입니다 땅과 비교한 상대적인 전압값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 아시면 되고요 대지전압은 백열정등하고 방전등 대지전압은 300볼트라는 거꼭 암기해 주세요 그래서 이거는 154번 문제 300볼트 이렇게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조금 중요시 해야 될게 있는데요 전구소켓, 전구소켓이나 키 전멸 기구가 없어야 돼요. 전구 소켓이나 키는 제가 이미지로 보여드릴 텐데, 이렇게 똑딱똑딱 똑딱 하는 전구 소켓이 있어요. 전구가 들어가는 그런 공간이 있는데요. 이것을 전구 소켓이라고 하고요. 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똑딱똑딱 옛날에 많이 쓰는 건데요.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이런 것들이 많았어요. 전구들이 똑딱똑딱 하는 게 있었는데 이것을 키라고 합니다. 키 소켓하고요. 전멸 기구라고 하는 건 전멸 등불이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 켜졌다. 저희가 만약에 방에 들어오면 불부터 키잖아요. 똑딱 하면서 스위치가 있는데 그것도 전멸 기구입니다. 전구에 들어가는 소켓에 똑딱똑딱 스위치가 없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전멸 기구는 등불이 꺼졌다 켜졌다. 하는 것을 전멸. 그거를 하게 하는 전멸 기구. 이건 스위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내용을 아시고 이제 규정을 한번 보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자세하게 공부하는 것보다는 사실 문제로 바로 들어가서 해설지를 보는 거예요. B154. 아이고, 몇 볼트지? 300볼트네. 300볼트, 300볼트. 백열전등 대진어나 300볼트. 이렇게 막 공부하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154번은 우선 넘어가고요. 155번. 아까 전에 규정을 이걸 잘 읽어보면요. 기억에는 이거 내용 말하는 거예요.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그럼 사람이 접촉하게 만들어요? 전선이라는 것은 사람하고 멀리 떨어질수록 좋은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런 거 보고 1번은 너무나 당연한 거기 때문에 아, 이런 거는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아, 전선은 상식상으로 사람은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거구나. 이건 맞는 표현이지.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여기 잘못된 거 구하라고 했으니까 틀린 거 구하는 건데 1번 같은 내용은 암기할 필요도 없이 너무나 당연한게 받아들이세요 상시선상으로 아 이거는 맞지 이런 것들은 좀 맞다고 각오해야 됩니다 모든 걸 외울 순 없어요 그리고 2번 내용 보면은 백열전 등의 전구 소켓이나 나 그밖에 전멸 기구가 있는 것을 사용한다. 아까 전에 보여줬던 그림에서 이렇게 소켓에 전구 들어가는 것에 스위치가 있어요. 사실 스위치가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떠한 기능이 들어갔잖아요. 소켓에 그러면은 불안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소켓이 있는 거랑 소켓에 스위치가 있는 거랑 이거는 사실 안정적인 거는 스위치가 없는 게 안정적이에요. 만약 여러 가지 기능이 들어가면은 그게 고장날 우려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은 잘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전압에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면은 소켓이나 전멸기구가 있는 것을 쓰는 게 아니라 없는 것을 씁니다. 그래서 이거는 없는 것. 여기서 보면은 전멸기구가 없을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없는 것이 맞습니다. 답은 2번이 되죠. 다른 것들은 맞는 복입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 보세요. 이거는 한 번밖에 출제 안된 문제니까요. 그리고 156번 같은 경우에는 규정을 이걸 쭈루루 읽으면서 이걸 규정을 쭈루루르 읽으면서 외우는 게 아니라 아, 156번 문제 그냥 문제 보고 해설집 보세요. 그러면 뭐가 나왔지? 아, 이거 답이 150V나. 볼 그럼 여기서 어떠한 부분이 나왔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50V. 아, 이런 쪽에서 나왔구나. 대지 전압이 150 볼트일 때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따르지 않아도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하시고 나중에 반복해서 여러 번 푸시고 외우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또 넘어가서 213페이지, 213페이지, B468 문제부터 풀게요. 여기 지중전선로의 시설, 지중전선로, 지중. 이것은 한자 용어입니다. 지중전선. 땅속에 있는 선, 어떻게 시설할 것인가. 이거에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지중전선로는 사진 띄워드릴게요. 이렇게 생겼고요. 땅에 매설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안전하게 콤바인 덕트로 이렇게 싸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아, 지중전선으로는 케이블을 사용 합니다. 그래서 468번 문제 답도 지중전선로의 전선으로 사용되는 것은 케이블. 딱 이렇게 결정을 하셔야 되고요. 매설 방법. 지중전선로의 매설 방법은 관로식, 암거식, 직접 매설식이 나옵니다. 직접 매설식이란 표현은 자주 보시게 될 건데요. 이거 몇 미터인지 잘 외우셔야 됩니다. 469번, 관로식, 암거식, 직접 매설식. 그래서 매설 방법이 아닌 것은 2번입니다. 그리고 470번 문제, 직접 매설, 이게 지금 정말 많이 나오는 문제예요. 직접 매설식 하면은 1m, 0.6m, 이거를 외우셔야 되고, 1m는 100cm인 거는 아시나요? 0.6m는 60cm인 거. 이렇게도 물어보고, 이렇게도 물어보니까 두 가지 경우를 다 암기하세요. 이런 변환하는 것도 잘 아셔야 됩니다. 차량이나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을 때, 차량 기타 중량물 압력 우려가 있을 때는 이거는 1m입니다. 그래서 1.0 골라주시고요. 471번. 직접 매설실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 차량이나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없는 경우는요. 0.6m 그리고 60cm로 할수 있겠죠? cm로 물어봤으니까 60cm 이렇게 체크해야 됩니다. 이거는 첫 번째 유형이었고, 이거는 두 번째 유형이었네요. 1m, 0.6m. 이거 두 가지를 구분해 주세요. 472번 풀어볼게요. 관로식에 의하여 차량이나 기타 중량물 압력, 이거 1m랑 0.6m 있죠? 우려가 있을 때는 1m죠? 그래서 답은 1번.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지중 전선로의 시설에 관련된 옳은 것은? 케이블 사용하고, 이 케이블 핵심 잘 아셔야 되고, 관로식, 암거식, 직접 매설식. 어, 벌써 1번부터 맞는 표현이네요. 한 가지 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차량이나 그리고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으면 1m. 우려가 없어요. 기타. 아니면은 0.6m. 여기서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게 차량이나 기타 압력을 받는 장소에는 1.0m. 근데 기타 장소. 이 기타 장소가 기타 중량물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1번의 경우가 아니면은 기타 장소입니다. 그래서 1번의 경우.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는 장소. 그거는 1m. 2번은 기타 장소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차량 기타 중량물 압력 안 받는 곳이 기타 장소예요. 그래서 기타 중량물하고 기타 장소하고 헷갈리지 마세요. 그래서 473번은 1번 맞는 표현이고 2, 3, 4는 뭐가 틀렸는지 규정이랑 비교하면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474번. 직접 매설식에 의하여 시설할 때 중량물의 압력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또는 저압 고압, 지중전선을 경고한 트라프 기타 방어물을 넣지 않고 부설할 수 있는 케이블은? 이거는 규정을 밑에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콤바인 덕트 케이블을 이용해서 하면은 경고한 트라프 기타 방어물에 넣지 않아도 된다. 콤바인 덕트 케이블. 여기 케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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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블 다 있는데 여기서 콤바인 덕트 케이블 골라주셔야 됩니다. 콤바인 덕트 케이블은 옆에 사진으로 띄워드릴게요. 이렇게 연통이라고 하죠. 보일러 쪽에 막 휘어질 수 있는 이런 것들. 콤바인 덕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트라프 기타 방호물을 넣지 않으려면 콤바인덕트 케이블로 만들어야 된다 이거를 알아두세요 이제 19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조금 왔다갔다 하는데요 중요한 문제 그리고 중요한 규정 그거 먼저 공부하시니까 공부할 때 좀 포인트를 잡기 좋을 것 같아요. 왔다 갔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394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종 철탑. 비종 철탑 같은 경우에는 좀더 튼튼한 거예요. 그래서 철탑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아무렇게나 막 그릴게요.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이렇게 수평인 각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다른 철탑이 있는데 이 각도가 3도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이럴 때 3도 이상이 될 때는 비종 철탑을 이용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몇 도를 넣는지 이거는 3도입니다. 답은 3번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고요 3도 3도 그리고 특고압 가공전소 이거 395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철탑 종류에서 지지물의 양쪽 경관차가 큰 곳에 사용하는 것은요 경관차가 크다 경관은 이렇게 지지물 간의 거리를 말해요 경관 지지물 거리 막 제가 이렇게 쓴다고 하더라도 여기다가 필기하지 마시고 해설집에 필기하세요 해설집에 문제집은 항상 깨끗하게 여러 번 다시 풀어야 되니까 그리고 경간이라는 것은 지지물의 거리인데 경간차가큰 곳은 튼튼한 걸 해야겠죠 튼튼한 거 튼튼한 거는 내장형입니다 내장형 내장형 지지물의 양쪽 경간차가큰 곳에 사용되는 것은 내장형 내장이 잘 견뎌낸다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시고 바로 내장형 찍어주세요 355번 문제는 딱 3번 내장형 선택하시면 됩니다 172페이지 가겠습니다 172페이지 저희는 302번 문제 풀 건데요? 이것도 정말 많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전봇대 근처에 한번 가시면은, 이거 전봇대를 관리 감독 하시는 분이 전기안전공사나 한국전력공사인데, 여기서 한번 보시면은, 전봇대 타려고 하면은, 여기에 발판 지지대가 있어요. 발판 지지대가 1.8m입니다. 1.8m. 그래서 키가 180cm 되는 사람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아, 이게 내가 여기 딱 맞나? 나보다 머리가 큰 곳에 있나? 그러면은, 전봇대 발판 지지대로 180cm가 되느냐, 180cm 아래인가, 이거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발판 볼트는 아마도 180으로 되어 있는 데도 있고, 2m로 되어 있는 데도 있지만, 180 밑에는 아닙니다. 1.8m, 180cm. 그래서 발판 볼트를 보면은, 아, 내가 키가 크구나. 키가 작구나, 이거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02번.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이 취급자가, 전기안전공사나 한국전력공사가 오르내리는 발판 볼트는 몇 미터 미만에 시설되지 않아야 되는지. 이거는 1.8미터입니다. 그래서 내 키가 180cm 이상이냐, 180cm 아닌가, 이거 전봇대 보고 한번 확인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228페이지. 228페이지 보면은 조형제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조형제는 건물의 벽, 천장, 기둥을 말해요. 이런 개념을 좀 아시면 될것 같고요. 옥내 배선이라고 하면은 오, 건물이나 집 안에 있다. 네. 내. 안내자써 가지고 건물이나 집 내에서 고압 배선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선을 어떻게 배치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규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개념을 아시고 이제 문제 바로 푸시죠. 523번 문제. 건조한 장소에서 전개된 장소, 고압 옥내 배선에 시설할 수 있는 공사 방법은 애자 사용 배선, 케이블 배선, 케이블 트레이 배선입니다. 이거를 이용해서 해야 되는데요. 여기에 있는 내용 중에 애자를 사용한 배선이 있다고 했으니까 애자 공사라는 표현을 찍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설할 수 있는 거는 이거 셋 중에 해야 되는데, 여기에 있는 거는 애자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3번을 찍어주셔야 됩니다. 이것도 많이 나옵니다. 건조한 장소에서 전개된 장소에 고압옥내 배선을 시선할 수 있는 공사 방법. 이거는 애자 공사입니다. 예전에는 애자 사용 공사. 이런 표현을 쓰기도 했는데요. 요번에 KC가 규정이 변경되면서 애자 사용 공사가 애자 공사로 다 통일되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가 어떻게 출제될지는 아직 모르지만 애자 공사라는 표현에 좀 익숙해지세요. 524번 공사 방법 애자 사용 배선 케이블 배선 케이블 트레이 배선이라고 했어요. 케이블 배선 합성 수지 없었고, 케이블 트레이 애자공사.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여기에 없잖아요. 525번. 조용제 면을 따라 붙이는 경우에는, 조용제 면을 따라 붙이는 경우에는 2m. 이거 암기하세요. 지지점과의 거리는 전선과 지지점 간의 거리는 6m인데, 지지점. 그런데 조용제는 2m다. 답은 2번. 전선은 단면적은 몇mm 제곱인가? 랩mm 제곱. 여기서 mm 제곱이 나오는 거는 6mm 제곱밖에 없어요. 그래서 답은 3번. 6mm 제곱이 나온다. 527번. 전선, 조형제 사이의 이격거리는 0.05m.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0.05는 5cm로 변경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답은 3번, 528번. 이런 것들은 스토리가 없기 때문에 그냥 문제 보고, 해설 보고, 문제 보고, 해설 보고 하시면서 푸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여러 가지 숫자들이 있는데 이거를 이용해서 이렇게 많은 문제들이 출제가 되는구나. 나는 어떤 식으로 산업기사 1회에 나온 문제. 이거 사실 중요하지 않은 거잖아요. 이거를 공부할 것인가. 나는 기사를 공부하니까 기사가 나온 것만 공부할 것인가. 근데 기사 2회는 너무 적네. 나는 그냥 이거 버릴래. 이렇게 선택적으로, 전략적으로 공부를 하세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내용들은 문제 보시고, 해설 보시고, 확인하면서 외워주세요. 그래서 나머지 내용은 한번 스스로 한번 공부해 보시길 바랍니다. 149페이지. 전멸기의 시설. 전멸기의 시설. 전멸이라는 것은 등불이 켜졌다, 꺼졌다. 이게 전멸기입니다. 센서 등이라고 하는 거는 만약에 현관 들어오면은 신발장 위에 불이 딱 들어오잖아요. 사람을 인식하고 불이 들어오는 것을 센서등이라고 하는데요 센서등에 관련된 규정도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숙박업 관광 숙박업일 때는 1분 일반 주택에서는 현관등이 3분 이내에 소등돼야 된다 1분 이내에 꺼져야 되고 일반 주택에서 아파트 3분 이내에 꺼져야 됩니다 모텔 들어갔어요 모텔 가는 이유가 뭐예요? 푹 쉬려고 하는 거지만 세상 사람들은 푹 쉬려고 아, 푹 쉬는 걸 수도 있지만 그러려고 가는 게 아니죠 빨리 불이 꺼져야지 실전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호텔이나 숙박 빨리 불이 꺼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분 안에 꺼져야 되고요. 일반 주택이나 아파트에서는 3분 이내에 소등이 돼야 됩니다. 좀 길어요. 왜냐면은 외식이나 데이트를 갈때 어떠한 내 옷에 맞는 신발이나 구두를 골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차근차근 골라야 되니까 3분 이내에 소등이 됩니다. 그래서 집에서 나올 때는 데이트, 신발 고을 때는 3분 걸리고, 모텔에서는 실전 빨리 불이 꺼져야지 할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1분 안에 꺼져야 되니까, 빨리 꺼져야 되니까 1분입니다. 그거를 생각하시고 한번 풀어봅시다. 조명 등 전등을 설치할 때 타임 스위치를 시설해야 할 공간은 아파트, 현관, 집, 뭐 이런 곳이에요. 만약에 숙박하는 공간, 그런 곳에 센서 등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아파트연관골르면 되겠죠. 일반 주택, 아파트. 데이트 갈때 신발하고 구두 잘 골라야 된다고 했죠? 얼마나 걸려요? 3분이면 된다. 3분. 관광하고 숙박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걸 아셔야 돼요. 모텔을 오려면은 모텔 오는 사람 대부분은 빨리 불이 꺼져고 실전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1분 안에 불이 꺼져야 된다. 빨리빨리 빨리 꺼져야지 실전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답은 1분.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183페이지 와 주세요. 183페이지. 183페이지 보시면은 저희는 이거부터 할 건데요 한번 읽어 봅시다 문제를 푸실 때 아, 규정 한번 읽어 보세요 외워지진 않더라도 한번 어떤 내용인가 내가 모르는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한번 읽어 보시는 거예요 아, 여기서 보면은 안전율 안전율이 높을수록 안전한 겁니다 그래서 케이블인 경우 이외에는 경동선, 내열, 동압근선이2.2 이상이어야 되고요 안전율이 그 밖의 전선은 2.5입니다 이도라는 표현은 전선이 이렇게 있는데 전선 줄을 이렇게 연결을 하게 되면은 뭐 이렇게 딱 직선으로 할 수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에요. 좀기니까요 그래서 원래 여기 기준을 딱 직선으로 한다면은 이 공간 차이 나는 부분이 수평선과 전선의 가장 낮은 부분의 차이 차이가 이도입니다. 이도. 2도. 그래서 이러한 이도로 시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경동선하고 내열 동압 근선은 2.2 안전율 이상입니다. 경동선 내열 동압 근선 2.2 이상이어야 되죠. 답은 2번. 강심 알루미늄 연선. 안전율은 얼마나 되어야 되는지. 근데 이거 경동선하고 내열 동학금선은2.2 안전율 이상입니다. 근데 그 밖에 되는 거는 2.5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답은 3번입니다. 경동선하고 내열 동학금선이 아니니까 이것은 2.5로 가는 게 맞습니다. 349, 350.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가공전선로의 가공지선이라고 있는데요. 가공지선. 철탑도 어쩌다 보면은 번개에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철탑이 번개 맞으면 그냥 뿌셔져야 돼요. 그러면 안 됩니다. 전기가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안전하게 설계가 되어야 되는데요. 그러한 안전 장치가 가공지선입니다. 가공지선. 제가 사진으로 이렇게 보여드릴 건데, 가공지선이라는 것은 번개로부터 송전선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철탑 위쪽에 평행으로 설치하는 하나의 선입니다. 번개가 딱 오면은 그쪽으로 흘려 들어가게 만든 것이 가공지선입니다. 그래서 가공지선은 그러한 의미고요. 여기서 물어보는 것들 한번 봅시다. 고압 가공전선로에 낙영동선을 사용할 때 최소 굵기는? 최소 굵기는 4mm입니다. 고압은 4mm. 고압은 4mm. 그리고 특고압은 5. 특고압은 좀더 두꺼워야 된다. 4, 5. 이거 두 개를 알아두세요. 인장 강도보다는 이거 두 개를 알아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인장 강도라는 표현. 나중에 나올 수 있으니까 한번 알아볼게요. 지금 문제에서는 최소 굵기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외워야 되는 거는 4mm, 특고함은 5mm. 이거에 대한 내용이고, 이건 사실 알아두지 않아도 되지만, 인장 강도라는 것은 어떠한 재료가 막땡겨 고무줄 이렇게 막 땡기면 늘어나잖아요. 이거를 땡겼을 때 견뎌내는 정도. 땡길 때 견뎌내는 정도. 이게 인장 강도입니다. 고무줄을 어느 한순간 대게 힘을 주면은 끊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임장 강도를 넘어서가지고 힘이 들어와서 끊어진 거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경동선. 경동선이라는 그림 띄워드릴게요. 여기 보면요. 위쪽 부분을 보면은 고무로 이렇게 절연되어 있지 않아요. 고무로 이렇게 감싸져 있지 않잖아요. 이런 거를 나 경동선이라고 합니다. 나 경동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나체. 저 변태는 나체로 돌아다닌다. 그러면은 아무것도 안 입고 돌아다니는 거잖아요. 나가 헐거 벗다. 이런 한자예요. 나 경동선이라는 것은 경동선이긴 한데 절연되어 있지 않은, 고무로 둘러싸여 있지 않은 것을 나 경동선이라고 합니다. 경동선의 의미는 순도 99.9%. 거의 구리죠? 구리로 만들어진 전선. 구리 전선을 말해요. 근데, 나가 붙으면은, 절연되어 있지 않은, 고무로 둘러싸여져 있지 않은 것을, 나 경동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 나 경동선은 그런 의미구나. 이렇게 넘어가시면 될것 같아요. 160페이지, 160페이지로 넘어오세요. 아크 용적기, 아크. 아크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좀 많이 보실 거예요. 전기기사 공부하시다 보면은, 아크라는 표현이, 아크 용적기, 여기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나오는데요. 지속적으로 번쩍이는 방전현상이에요. 이게 지금 아크용접기라는 것은 아크를 이용해서 용접을 하는 거예요 막 떼우는 거 있잖아요 쇠로 떼우고 납땜해 가지고 떼우는 거를 용접기로 하는데 이거를 아크, 전기를 이용해서 만드는 거고요 사실 다른 시설이나 시설관리 부분에서 아크라는 표현이 나오면 되게 안 좋아요 아크라는 것은 막 번개가 쳐 가지고 뭔가 누설전류 생겨 가지고 방전돼 버리면 은 건물 안에 있는 전기 부속품들이 고장 날수 있거든요 아크라는 거는 사실 안 좋은 건데 용접기, 아크 용접기는 그걸 이용해서 용접을 하는 거예요. 되게 좋은 거죠? 아크 용접기는 제가 옆에 사진으로 보여드릴 건데, 왼쪽에 있는 거는 지금 만약에 전철에서 갑자기 아크가 떠가지고 그러면은 그게 고장나버릴 수가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많이 불편해질 수 있고요. 오른쪽에서 아크를 이용해서 용접하는 거는 우리가 그 아크를 이용하는 거죠. 이거를 이용해서 용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255번 문제 풀어보면은 아크 용접 장치는 1차 측 절로 대지 전압은 몇 볼트 이어야 되는가? 이거는 300입니다. 스파르타 300. 300. 스파르타 사람들은 아크 용접기로 싸웠다. 스파르타 사람들 300. 뭐 이런 식으로 막 외우는 거예요. 뭐 그냥 뭐 외우는 거죠. 한번 그렇게 한번 보시고요. 256번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이용해서 아 어떤 식으로 문제가 출제되는지 한번 여러분이 한번 확인해 주시고 문제 풀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6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66번부터 268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폭연성 분진이라는 것은 가루 같은 것들이 날라다니는데 이게 전기나 콘센트나 이런 부분이랑 접촉을 해서 불이 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폭연성 분진 위험 장소라는 것은 이러한 분진 가루라는 것들이 날라다니는데 이게 전기랑 만나면은 불이 날 수도 있으니까 이거에 대한 시설 규정을 만들자 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266번 문제를 풀어보면은 폭연성 분진 화양문 분말이 존재하는 곳에서 저압 옥내 배선은 어떤 공사로 만들어지는지. 어떠한 공사냐면요. 금속관, 케이블 공사. 금속관, 그리고 케이블. 근데 케이블은 케이블이지만 캡타이어 케이블은 제외입니다. 케이블. 캡타이어 케이블은 여기 나와 있지만 아닙니다. 그래서 금속관하고 그냥 케이블. 근데 케이블이지만 캡타이어 케이블은 제외 그래서 답은 1번 그리고 여기서 보셔야 될게 니은에서 금속관은 박강전선관 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박강 이런 박은 얇은 이란 표현이 있어요 박 한자어 인데요 얇은 이거를 이용해서 금속관 공사에 의할 때는 금속관은 박강전선관이어야 된다 이거는 얇은 전선관 이라는 표현이 쓸수 있어요 그래서 박강전선관 이라는 표현이 없어도 얇은 전선관 이거 있으면은 그냥 1번 찍었어야 돼요 케이블 되고 금속관 공사 되잖아요 합성 수지관 아니고 캡타이어 아니라고 했죠? 콤파인 덕트 케이블은 맞겠지만 후광 전선관이라는 표현은 없어요. 그래서 답은 1번인데요. 박강 전선관, 얇은 강전선관, 그리고 케이블 공사. 이거를 이용해서 만들어야 됩니다. 268번 문제는 잘 나오진 않지만 풀어 보면은 음... 케이블 공사를 할때 관이나 방어 장치를 넣지 않고 노출로 할수 있는 경우. 이거는 디귿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디귿 같은 경우에는 미네랄 인슈레이션 이거는 MI라고 쓰이기도 하고요. MI 케이블, 미네랄 인슈레이션 케이블을 뜻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 이외에는 기타 방호장치를 넣어 사용할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기타 방호장치. 이거를 사용하면 기타 방호장치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MI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타 방호장치를 넣지 않고 노출로 가능한 거죠. 이럴 때는 MI 케이블, 미네랄 인슈레이션 케이블을 사용하면 됩니다. 답은 1번. 이런 식으로 푸는 겁니다. 이외에는 이 표현이 넣지 않고 노출로 이런 표현으로 바뀐 겁니다. 한번 자세히 한번 봐보세요. 아, 이런 식으로 언어를 잘 바꿔가지고 문제를 푸는구나. 이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규정 한번 볼게요. 351.6. 발전소, 변전소, 개폐소 등의 전기 설비 계측 장치는 계측 장치. 여기서 포인트는요. 전력, 전압, 전류, 온도. 전력, 전압, 전류, 온도. 이거를 이용해서 이것이 저희는 궁금해요 이것들은 되게 중요한 것들을 나타내는 지표기 때문에 만약에 전기설비를 계측할 때는 전력, 전압, 전류, 온도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를 확인하는 장치가 있어요 그래서 발전소에 시설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전력, 전압, 전류, 온도 이게 아닌 거를 선택하면 돼요 전력, 전압, 전류, 온도 온도 있죠? 역률 없죠? 전류, 전력, 온도 이거는 다 필요한 거예요 2번은 없죠 역률은 없어도 돼요 역률은 없어도 됩니다. 우리는 안정적으로 해야 되는 거니까 온도, 전류, 전력, 온도. 이것이 필요합니다. 주유 변압기에 시설하지 않아도 되는 거는 전력, 전압, 전류, 온도, 온도. 만약 5번이면은 이거는 다 맞는데 역률계는 필요 없죠. 그래서 역률 선택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문제는 한번 풀어 보시고 이거는 찾아봐서 한번 여어를 이용해서 풀어 보세요. 혼자 하실 수 있습니다. 문제하고 해설집 보시고 564번 한번 풀어 볼게요. 전력, 전압, 전류, 온도, 온도, 회선수 주파수 모르겠어요. 전류, 전력 이건 배웠고 여기 온도 배웠고 그래서 전력, 전압, 전류, 온도 아닌 거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계측하지 않아도 됩니다 회전수나 주파수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역률도 중요하지 않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이거는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은 전력 전압 전류 온도 이것이 중요하다 이거 볼게요 전로의 중성점의 접지 만약에 y 결선 이렇게 선이 있어요 그러면 중성점이라는 것은 여기를 뜻하고요 중성선이라는 것은 이렇게 딱 y 결선에서 가운데 있는 거를 중성선이라고 해요 그래서. 중성점, 이거는 Y 결선에서 이 중점에 연결되는 선입니다. 다른 선들과 결합해서 전압도 만들고 전류도 공급해 줍니다. 그런 관련한 규정이죠. 중성점의 접지 목적과 거리가 먼 것은 그래서 이 내용 그대로 암기하시면 되는데요. 어떤 것이 거리에 먼지 한번 파악을 한번 해보세요. 여기서는 보호장치의 확실한 동작 확보를 위해서 이거는 있는 내용이고 이상전압 억제 그리고 대지전압의 저하, 대지전압의 저하 이상전압의 억제 이 표현들 다 나왔죠 그러니까 답은 3번입니다 이세 가지 내용을 알면은 풀수 있었던 문제인데 문제로서 어떻게 출제되는지 확인하는 게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문제로 바로 봐서 풀어보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규정을 한번 찾아 보시기도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하세요 고압 가공전선 등의 병행 설치 이거 한번 볼게요 가공전선 가공식품 뭐 가공해서 어떻게 만들어서 전선하는 게 그런 한자가 아니고요 오버헤드 와이어 영어로 하면은 게더 편한 것 같아요 오버헤드 와이어. 그냥 머리 위에 있는 거를 가공전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머리 위에 있다. 이런 느낌으로 가시고요. 그리고 여기서 좀 알아두면 좋을 게, 완금. 완금이라는 거를 한번 알아보시면 더 좋은데요. 이렇게 전봇대. 이것도 하나의 완금이라고 볼수 있어요. 근데 고압이나 저압, 이렇게 병행 설치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때는 따로 하나의 지지대를 만들어가지고 이 지지대를 이용해서 만들어서 시설해야 된다. 완금은 지지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조그만한 지지대라고 볼수 있겠죠 별개의 완금류를 시설할 것이라고 하면 은큰 전봇대의 지지대에서 별도의 완금을 이용해서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압을 가공전선 아래에 해야 됩니다 가공전선은 머리 위에 있는 거예요 고압이 있는 게 나아요? 저압이 있는 게 나아요? 당연히 머리 위에 있는 거는 저압이 낮죠 그리고 더 멀리 있는 게 고압이 낮습니다 그래서 저압이 밑에 고압이 위에 이거를 알아두시면 되고요 352번 문제 다시 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고압하고 저압이 가공전선이 시설하는 경우에는 저압이 밑에 고압이 위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저압 가공전선은 고압의 밑에 있어야 되죠. 고압 가공전선의 밑에 있어야 된다. 그리고 완급류를 시설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3번 보기가 맞죠. 저압은 고압전선의 아래에 있고 고압은 위에 있고 그래서 별개의 완급류에 시설하는 건데 저압은 밑에 고압은 위에 사람 머리에 고압이 있으면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저압이 바로 밑에. 353번 문제 풀려면, 저압하고 고압 가공전선의 동일물의 시설하는 경우에는, 이격거리. 이격거리는, 원래 같은 경우에는, 50cm, 0.5m입니다. 0.5m. 그래서 답은 2번 하면 되는데,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0.3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우리는 0.5로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0.5를 외워주세요. 케이블을, 고압 케이블에, 고압 가공전선에 케이블을 사용하면, 0.3m구나. 그런가 보네. 그런데 문제는 출제가 된적이 있네요 산업기사 2회에 나왔으니까 산업기사 공부하시는 분들만 외워 주세요 고압가공전선 케이블 사용하게 되면 30cm다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경우에는 50cm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39페이지 해보겠습니다 239페이지 지금 수소냉각기 발전기 등의 시설 이거를 할 건데요 기억하고 니은 너무나 맞는 내용입니다 기밀 이렇게 밀폐되어 있어야 되고 수소가 대기압에 폭발하는 경우 압력을 견디는 강도는 가져야 되겠죠 너무나 당연한 얘기예요. 이건 맞는 얘기고 수소 가스가 외부에 방출할 수 있는 안전하게 안전하게 방출돼야 되죠. 불안전하게 외부에 방출되면은 그건 안 되잖아요. 이건 너무나 당연한 내용. 그래서 디귿 디귿하고 리을을 좀 유심히 봐야 되는데요. 수소의 순도가 85% 이하로 저하되는 경우 경보 띠용 띠용 있어야 돼요. 85%가 중요하다. 85%. 그리고 압력과 온도는 중요하기 때문에 수소 냉각기 발전기의 경우 압력과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고 순도가 85%딱 되면은 경보가 울려야 돼요. 오케이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수소 순도 85% 답은 3번 뭐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풀수 있는 문제들이 나와요. 수소 냉각기 발전기 설명으로 틀린 것은 여기 보면요. 1번 수소 밀도를 계측하는 장치를 시설할 것 내용은 되게 좋아요. 근데 수소 순도 같은 경우에는 85% 이하가 되면은 경보만 띠용띠용 울리면 돼요. 그래서 수소 순도 85% 이하인 경우 경보하는 장치만 있으면 되지 밀도를 계측하는 장치는 필요 없어요 압력과 온도는 측정해야 돼요 압력과 온도 이거는 알아야 되고 2번 3번 4번은 맞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572번 수소의 압력과 온도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압력과 온도 그리고 순도 85%가 되면은 경보가 올려야 된다고 했어요 이거 세 개만 되게 중요해요 다른 유량 그런 건 필요 없고요 그래서 답은 3번 130번 저압 옥내 배선의 사용 전선의 중성선의 굵기. 이게 Y 결선이 있으면 여기에 연결되는 게 중성점, 그리고 선이 중성선. 이 중성선이 얼마나 굵기가 되어야 되는지. 문제 푸는 문제예요. 여기서 2.5. 저압 옥내 배선은 2.5가 일반적이에요. 그리고 고압 옥내 배선은, 고압 옥내 배선은 6.0mm 제곱. 이것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여기에 나오지 않으니까 삭제하고요. 고압은 6, 저압은 2.5. 그래서 2.5를 이용해서 푸는 문제가 나옵니다 2.5몇 mm 제곱으로 규정되고 있는가 일반적인 거 고르는 거예요 아무런 조건이 없잖아요 저압 옥내 배선 연동선 몇 mm 제곱 이거는 답은 3번이죠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전광 표시장치라는 표현이 나와 전광 표시장치 한번 찾아보면, 전강 표시 장치, 그리고 여기 금속관 공사라는 표현이 있어요. 전강 표시 장치, 금속관, 금속 몰드 공사, 금속 덕트 공사, 플로 덕트 공사, 셀로더 덕트 공사. 이걸 다 외우시는 게 아니라, 문제에 어떻게 출제되는지 한번 보시고, 아, 금속관 공사, 이거는 1.5. 이런 식으로 외우는 거지, 이거 다 외우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공부하면 안 돼요. 문제 보시고, 정의를 보세요. 문제 보시고, 규정을 보세요. 문제가 제일 먼저 봐야 돼요. 문제를 제일 먼저. 그래서, 전강 표시 장치에는 금속광 공사, 음, 1.5지. 그래서 답은 3번. 여 같은 경우에는 전강 표시 장치, 전강 표시 장치의 다심 케이블이라는 것이 포인트네요. 다심 케이블. 그럼 여기 문제하고 해설 보면은 답이 145번 같은 경우에는 1번으로 나와요. 아, 0.75라고? 우리는 2.5. 그리고 금속광 공사는 1.5였는데, 다심 케이블은 따로 있구나. 다심 케이블이라는 표현을 찾아야, 아, 이게 0.75구나. 0.75. 다신 케이블 0.75 이런 식으로 외워주는 거지 규정을 다 보고 암기해서 문제를 풀려고 하지 마시고 문제해설 문제해설 빠르게 해설 지문을 먼저 보세요 그래서 다신 케이블은 0.75구나 이렇게 파악하시고 답은 1번 체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